최혜진님께서는 마인드 업로딩 프로젝트에 왜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? 나 지금 새로운 은하계를 지나고 있어. 죽기 전에 그 일을 보고 싶었어요.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면요? 갑자기 죽는 바람에 딸아이를 못 봤어요. 누구세요? 그이가 날 기억 못해요. 접속 시간은 최대 3시간. 저 아세요? 잘 알죠. 4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. 하나, 둘, 셋. 아빠의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들면 매번 같은 꿈을 꿔. 누구야? 선우님의 딥러닝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코딩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. 난 이 선우이기도 하지만 그가 아니기도 해. 아빠의 우주는 뭐였어? 함께한 시간 안에 우리가 있었어. 그건 거짓일 수 없는 거 알잖아.